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고블린 유서말대 변현우 조성주의 경기 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도 우주 관문을 세 동이나 건설을 해요? 투테란인데? 난 지금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는데. 화면에 그냥 돌아다닐 때마다 광고 계속 보였으면 좋겠어. 아니 축구만 봐도 화면에 계속 그거 간접 광고 보이잖아요. 계속 보이잖소. 왜 우리 e스포츠는 일반 잘나가는 스포츠들보다 광고에 인색한지 나 좀 모르겠어. 벤시 하나 크게 돌려보고요. 야 이번에도 둘 다 바이오닉입니다. 이게 태프 상대로는 바이오닉으로 가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나 본데요. 벤시 잘 들어가고요. 스캔이 있기 때문에 간첩선이 없어도 무조건 잡아낼 수 있죠. 와 불사조 진짜 많아요. 광자포 지우면서 불사조만 뽑는데 바이오닉이거든요. 벤시도 끊어주고요. 멀티 늘려주고 있는 조성주 변현우 커트한 다음에 우주모함을 한 번에 넘어가겠다 라는 전법. 언덕 염차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야 이거 많이 잡아요. 다 털었는데요 지금. 반응을 못했습니다. 야 요거는 너무나 큰 히트. 지금 조성주가 갑자기 엄청 가난해졌어요. 이렇게 4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변현우의 병력들이 없을 때 이렇게 전투 깜깜하게 잡고 변현우의 병력들이 너무 멀리서 늦게 왔어요. 그래도 자동 포탑과 함께 변현우의 병력들이 오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요. 길에 한 마리씩 배치하면서 맵 컨트롤 들어갑니다. 변현우식 의료선 버리기. 변현우식 해병 정중앙에 땅거미질에 대박 맞아주기. 지금 변현우의 병력밖에 없다 보니까 또 한번 내려와보는 유스말의 판단 너무 좋습니다. 불사조로 대충 들어 올려주면서 전투를 해보려고 하는데 언덕 전체 까다롭죠? 조성주식 변현우가 맞을 때 미리 빠지기. 내 병력만 살리면 그만이야. 우주모함이 찍히는데 이런 구도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불사조를 뽑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염차로 요쪽에 일꾼을 20가량 잡아낸 게 너무 주요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딱히 이렇게 밀릴 만한 상황이 안 나왔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조성주의 힘이 확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보시면은 결국엔 거시는 안 가고 우주모험을 가는데 더 안정감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잘 먹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반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조성주 사령부 살렸고요. 본진까지 한 번에 올라갔거든요. 우주 관문 점사. 조성주가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 가운데 변현우의 우려손이 함대 신호수와 함께 우주 관문을 끊어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머지 변호들이 오면은 먹힐 수밖에 없는 유닛이긴 하고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하는 변현우. 하지만 시간 끌기 전에 불사조가 빨리 와서 먹었고요. 근데 그 와중에 불사조가 빠졌기 때문에 조성주와 변현우가 센터 쪽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유서말의 지상병력의 개체수를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지금 인구수 제일 적은 게 유서말이 됐어요. 그래서 공성전차가 받쳐줘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유서말이 또다시 한번 조성주 일꾼을 속아주면서 조성주가 또 4명 중에 가장 적은 일꾼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고블린 불사조 움직임 좋고요. 근데 불사조가 이만큼 많이 빠져나가 있는 걸 알면은 또 조성주나 변현우가 움직일 수가 있긴 하거든요. 아 화염차 견제. 이번 경기를 이렇게 좋게 만든 거는 고블린도 지금 굉장히 백업을 잘해주고 있고 지금은 메인이긴 하지만 유서말의 화염차가 다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언덕전차 거기다 우주모함 이거 너무 까다롭거든요. 막으려고 하면 못 막을 것 같고 또다시 한번 멀티타격. 유서말 본인은 자원타격을 안 받았기 때문에 물량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변현우가 토스 멀티를 한번 공짜로 날리려고 하는 상황. 근데 그 와중에 조성주의 병력이 괴멸당하면은 멀티 날려봤자 손해가 더 큰 거거든요. 태태 변현우 조성주. 조성주 버티나요? 변현우 후속. 변현우 후속이 같이 백업을 가주는데 이거 해병이 많이 막고 있고요. 이렇게 좁은 길목으로 올라온 거 맞나요? 변현우 어떻게든 싸먹어야 되다 보니까 날아오긴 하는데 과연 테크 너무 아프고 따꼬미질이 너무 아프고 우주망 도망가기. 근데 약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멀티를 많이 방해하고 센터를 밀어냈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긴 해요. 또다시 염차. 유서말의 염차. 조성주 변현우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겠는데요.
염차가 계속 변현우 조성주의 허리를 치고 있습니다.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어요. 불사조 뭐 근데 솔직히 집 내줘도 돼요. 오는 거 보고 빈집 돌릴까 하다가 계속 끝까지 오면은 거기다 불사조 한 마리 걸렸죠. 변현우 랠리 직결 지점. 이 고블린 혼자서도 잘하면은 전투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성주 또 자원 타격 받습니다. 그러죠. 또 염차 시간 계속 끌리고요. 멀티 공짜로 날아갔고 태프 조성주 변현우 지금 적신호입니다. 싸먹는 구도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가면은 뒤쪽에 탱크가 빨리 따라붙을 수도 있거든요. 탱크 옵니다. 그래도 탱크 오기 전에 전력 소환. 그래도 많이 줄였어요. 탱크가 없을 때 우주모함만으로 싸우다가 지금 고블린의 출혈도 조금 있었다라는 점. 전력 소환 어디다 갔죠? 엄청 멀리 갔어요. 뒤늦게 오고요. 멀티 하나 날아갑니다. 하지만 탱크가 오면은 또 바이오 뼈네들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뒤로 안 빠지나요? 탱크 많거든요. 언덕에. 그러면서 염차. 유서말 이거는 진짜 이번 게임 유서말 고블린이 게임 다 염차 탓이에요. 이거 조성주 변현우가 욕해도 됩니다. 테란 개사기다. 염차 진짜 너 편하냐. 조성주가 그 돈 많던 조성주가 유서말에 계속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인구도 제일 적어졌어요. 134가 됐습니다. 그 와중 유서말은 염차만 돌렸지 탱크는 안 쓰지 않았습니까? 인구도 제일 많아졌어요. 와, 순식간에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안경 쓴 비둘기는 29개월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역전 불가능합니다. 변현우가 너무 없어요. 이 넓은 혼자 달려들었는데 분열기도 있고 공성전차도 있고 우주모함도 있고 모선도 있고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고블린 유서마 이번에는 단단하게 우주마을 모아주고 그리고 태란 계속 염차로 일꾼 타격 주고 호흡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한 세트 시커멓게 지니까 바꿨어요. 조성주가 토스로 바꿨고요. 변현우는 테란 그대로 합니다. 대련소 건설 추가 우주 관문. 변현우는 트리플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변현우가 진짜 배를 많이 불렸어요. 이거 보세요. 또다시 들어오는 유서마리 하염차. 변현우는 완성되는데 광자포를 미리 하나 지어줄까요? 여기다 짓기엔 타이밍이 너무 느리거든요? 저는 자꾸 너무 신기한 게 황혼우에 봤는데 4호주 관문 불사조는 불사조 멈추고 딴 걸 좀 해도 되지 않나요? 신기하네. 근데 방금 직전 세트에 결국에는 불사조를 뽑아서 이건 타이밍 너무 안 맞았어. 지게 방금 떨어뜨렸어요. 킹세요. 그래서 스킬 하나 있긴 한데요. 스킬 쓰고 바로 들어올리기. 여기도 들어왔습니다. 예언전 찍어야죠. 그렇죠. 바로 찍었고요. 스캔 두 번째 스캔이 돌아오려면은 10초는 필요합니다. 자원채찍 계속 방해하면서 그림자 그림 다 전멸에 뭐죠 암흑기사의 전멸까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모습. 이건 예언자 게시까지 기다렸어야 됐어요. 유서말 스킬 한 방에 값어치가 훨씬 더 크긴 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멀티 돌립니다. 조성주는 토스를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일단 팀생활 가장 오래 같이 한 게 김유진이지 않습니까? 그 더러운 거를 엄청 많이 봤어요. 더러운 거를 잘 따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스가 이걸 했을 때 여기서 변현우의 해병이 염차한테 너무 많이 먹혀가지고 변현우가 없는 사람인데요 지금. 야, 이게 이렇게 변현우 이거는 글쎄요. 그럼 벙커를 짓던가. 끝났죠. 야, 이거 염차에 또군. 염차에 두 판 털렸어요. 현우의 염차의 게임 끝날 거면 형이 대신 할까? 포스가 병력이 없었어요. 크크크. 진짜 맞아야 하는데. 토스가 병력이 없었어. 저게 근데 저게 맞아요.
팀 게임은 저렇게 해야 돼요. 내가 라인전 친 거는 우리 팀의 어떤 바텀에 있는 서포 탓이지 제 탓이 아니잖아요. 저게 맞죠. 자, 전진병영 가고 있는 투테란, 다시 투테란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내일이랑 모레 출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충분히 내일이랑 모레나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 하지마 안해. 아 뭐하러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뉴스만 성가스 던지 와 여기서 고블린이 전진병에 한번 정찰하고 갔으면 이거 완전 영웅인데. 일단 성가스라 가지고요 테란도 이거 유서말이 사신이 엄청 늦게 나오고 고블린도 관문 더블일지 인공지어서 더블일지 봐야 되는데 뭐 프라눌러 인공지어서 더블 하겠죠. 네. 고블린의 함사정이 올라가서 의식할 것 같습니다. 바로 벙커를 짓는다던가 돌아와야 돼요. 어 인공지어서 더블이 아니라 연결체 지으려고 했어. 네. 근데 없는 거 보고 안 짓고 인공지어서 지으려고 하고요. 추가 병영을 지금 짓는다라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조성조 변호사도 상대방이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죠. 탐사진이 들어와서 정찰을 했기 때문에 전진 4병영 사신 빌드 아다리가 왜 안 맞죠 변현도? 두 번째 사신이 자 컨트롤 싸움 광전사 사신 여기서 사신 먼저 잡히는 쪽은 그냥 오늘 범인입니다. 범인 조성조가 먼저 올라가서 괴롭히고 아 변현우죠 변현우 어 네 사진 하나 잡혔어요. 변현우의 사신 여기서 사신 먼저 잡히는 쪽은 그냥 오늘 범인입니다. 범인 욕심내는데요 지금 내려오기 쉽지 않을 텐데 일단 연결제부터 짓고 보는 모습 까딱하다는 게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조성조와 변현우의 사신 컨트롤이기 때문에 괜히 내려오다가 손해 많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조금 이따 짓는 게 맞았어요. 뭐 이건 순전 내피셜입니다만은 병영으로 하나 정찰하는 것도 뭔가 기싸움이 있지 않았을까. 둘 중에 한 명을 해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팀플이지만 경쟁이 있는 팀플 다 메꿔지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적이 되는 거죠. 연저 때문에 일꾼 다 뭉치고 사이클론이 너무 늦게 나옵니다. 이쪽에 사이클론 이미 나와 있는데 연저한테 맞으면서 자원 채취할 수밖에 없는 변현우. 고블린의 연저 하나가 일꾼을 9개나 잡았고 거기에다가 자원 채취 못하게 방해도 있습니다. 그나마 이거라도 잡아야 되는데 아 조성주가 아니라 변현우였죠. 빨간색이 변현우입니다. 계속 조성주가 빨간색이었어요. 헷갈렸네요. 그리고 지금 유서말이 이걸 너무 잘 돌렸어요. 사진도 돌려서 일꾼 잡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혀주면서 본인들이 멀티를 늦게 돌린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주면은 상관이 없죠. 폭탄 한번 더 해서 살리려고 하는데 실패. 그럼 이제 연자 다시 한번 아 변현우 일꾼 손에 많이 봅니다. 사이클론 드랍 일꾼 좀 속가주고요. 불사조가 이제 나왔거든요. 팀플에선 불사조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야 되긴 합니다. 사신도 과감하게 올라왔어요. 더 이상 오래 유지하다가는 쓸데가 없거든요. 유료선 돌리고 있는 유서말 자극제 돼 있습니다. 폭탄 던져서 사이클론 하나 먹어주고 폭탄 다시 한번 던져서 일꾼. 근데 문제는 이 유료선이 굉장히 까다롭긴 하거든요. 다시 한번 예언자 조성주 주황색 테란 쪽으로 그리고 전차가 있긴 하고요. 컨트롤 꽝. 와 저 언덕 1전차에 꽝 한 방으로 잘 버텨냈습니다. 가자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은 지금 유리한 게 없어질 수도 있겠다. 전차랑 사이클론과 해병이 더 쌓이기 전에 한번 공격을 가보는데요. 근데 알면 막아요. 이거 오는 거 알면은. 근데 지금 모르다 보니까 전차 들어올려지고 일단은 자극제 먹고 싸우는데 조성조의 전차 옮겨주고 일꾼 동반. 오 수비 좋았어요. 일꾼 동반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공중조차 옮기는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와 조성조와 변현우도 역시나 한치 물러섬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유서말의 지형을 활용한 이 플레이가 사령부를 한번 딜레이 시키면은 거기서 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유서말 움직임 좋습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건데 트리플을 못 먹으면은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100원의 피해. 오 냉정하게 지금 나가서 싸우면은 애들이 져요. 파란색 테란 요 하늘색 토스가 집니다. 이거 다 끌고 나가면은. 근데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모르고 본인들보다 상황이 좋을 것 같은 선수들이야 몰아붙이니까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현우 이러면은 토스 변현우 다 물리고요. 이럴 때 조성조도 이제 내려오면서 멀티를 먹고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연결 이제 순식간에 날아가고요. 근데 초대서 갑충전 날아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전투 해방선 해방선 없죠. 해병 불곰으로 정말 안전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서말 나는 안전하게 하고 너네들은 내 폭탄 드랍 의지할 수 있을까? 의식할 수 있을까? 아 이거 떨어지면 끝이에요. 와 조성주 변현우의 탈락이 눈앞입니다. 태프가 역시 왔단가요. 조성주 난리 났어요. 너무나 좋은 자리 잡고 괴롭히고 있는 유서말. 그래도 무기고가 안 터지면서 막으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급고랑 사령부는 터뜨렸는데 무기고 이것도 때린 게 방업이라 가지고 생각보다 지금 잘 막아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것도 고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손 쓰기가 힘들긴 해요. 이 정도면은 생각보다 잘 막았고요. 아 방어을 깨질 수밖에 없었어요. 고블린 그러면서 우주모함 고블린 앞마당 제거 완료. 변현우의 홍봉 간물지대까지 괴롭히면서 오른손만 살려주는 유서말. 안되겠다 가야겠다. 맞아요 이건 가는게 맞습니다. 뭐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절대 아니거든요. 전차 배치하고요. 우주모함이 덜 쌓였을 때 지금 단계에서 전투를 해서 이득을 거둬야 되는 게 조성주 변현우입니다. 유서말 2업 눌렀고요. 달려듭니까? 공속모드 풀었기 때문에 달려든데 기갑병 대신 맞아주고 전차 들어올리고 전차가 다 들어올려졌어. 공속모드 풀 때 달려든 게 너무 좋았고 공속모드를 풀 때 달려든 게 너무 기가 막혔는데요. 아 GG.